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당연히 옵니다. 시험은 먼저 시험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시험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물들도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물들은 한 가지죠. 가지예요. 무조건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고생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면 고생이고, 식물이나 동물, 인물도 다 고생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나 여기에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두 가지 시험 중에 먼저 자기 속에 옛사람, 새사람,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시험이 먼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지혜의 삶으로 이제 더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그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지식, 성숙한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그는 성숙하고, 여기에서는 자기를 성장
지켰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지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겠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곧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말도 해야죠. 근데 성신 하나님의 인도, 성신 하나님이 인도함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이걸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환경과 사건이 와도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시험을 찾는 자는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을 찾는 자는 여기 이 두 번째 말한 성숙한 시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절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시험, 여기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하고자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이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찾는 자, 이제 표현을 찾는 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생 고통을 참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시험이니까 이 시험이 이 시험이 아닙니다. 성숙함에 대한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시험이 왔을 때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우리 한국 사람도 복을 엄청 좋아합니다. 뭐 장롱에다도, 옛날에는 장롱에다도, 베개에다도, 숟가락에다도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복은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죠. 세상에서 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풍부한 것을, 이것은 성경에서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말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부유한 걸 말하든 그것은 다 이 세상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숙함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세상의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고 시달리던 너를 내가 세상에서 구원했어. 세상에서 세상에 머물러 있어. 동물이야? 식물을 같이 살아? 어? 이런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처럼 하나님이 주어진 어떠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천국 하늘이요 신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이 목적이 새 사람의 새 사람 중생시켜 주신 하늘의 생명의 씨로 네 마음속에 다시 살려주는 것은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은 세상이요 동물이요 식물이요 하루 왔다 하루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는 복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는 이것이 뭐라고 했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물건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참는다는 복, 그 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통해서 성숙함을, 응?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왕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약속이냐? 생명의 면목은 생명. 우리의 삶 속에 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와, 그때 당시에 열류관은 왕도 쓰고 마라톤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힘써 싸운 최종 우승한 사람이 멜버른 시죠. 이것은 왕하고 마라톤 우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이것은 지금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고 제일 기쁨이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또 아까 그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13절입니다. 13절에서는 아까는 12절이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이 시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시험이 옛사람, 새사람, 이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 마음 속에 옛사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는 우리 행동이,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옛사람이 이 마귀와 소통하는 이것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허용하신
하신 것은 이 세 사람을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귀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만한 책임과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죽을 때까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떠한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기본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기본권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잘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칼빈 교리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받았으면 천국으로 우리가 갈 자가 됐으면 그만한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고 성숙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 태어나 사람의 인생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지나 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우리가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노년, 태어나서 노년까지 삶이 있듯이 우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어. 사람도 이 세상에 노년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또 자기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은 노년이 되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새사람, 옛사람이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죽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옛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이 실제로 죽여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옛사람을 죽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 사람이
이제 옛사람을 옛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내가 옛사람 전에는 내가 이 세상 보이는 거, 이 세상 축복을 위해 이 세상 풍부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노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근다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과 연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후에 진리의 말씀, 진리,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이 없습니다. 옛사람만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 복음. 복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복음을 받고 한 달란트 준 사람과 두 달란트 준 사람, 다섯 달란트 준 사람,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은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납니다. 두 달란트 준 사람은 가서 장사하여 두 달란트를 납니다. 또 한 달란트 준 사람은 땅 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섯 달란트 주셨으면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두 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래 그 두 배로 남긴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 세상, 저 천국의 것으로 그만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었다. 땅이 어디? 세상입니다. 세상에 감추어서 세상의 것, 복음을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만 소망하고 살았기에.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세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화 구원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숙해서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죠?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 옛사람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도 이것은 옛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새 사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해줬어도 우리 속에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단 마귀와 같이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항상 이용합니다. 표면적인 우리는 구약에서 표면적인 율법이 아니라 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새 계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율법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방법입니다. 도덕적인 방법과 이 표면적인 율법과 방식은 같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표면적인 율법이고,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한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인 개념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이게 지금 아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주관적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12절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시험이라 했지만은, 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까 표현을 했듯이 세 사람, 옛사람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13년에도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시험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시험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이고 이것은 간접 시험인데, 우리 요 간접 시험은 이 옛사람은 마귀가 한다고 그랬죠.
12절에서도 이 옛사람은 있지만, 옛사람은 있지만 그때는 12절에서는 시험이 옛사람이 이 강하게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시험 아직 성장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또 성숙하기 전에는 자기의 옛사람으로 많이 삽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본능적인 것. 본능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은 악에게 심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어떻게 악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옛사람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요.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부모가 해줄 때, 제일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다 해줘요. 근데 부모가 다 해주고 이제 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부모가 항상 같이 다녀줍니까? 그리고 부모가 같이 해줄 때가 있고 부모가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친구들도 보면은 그 새끼들을,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새끼들을 이제 부모의 품에서, 어미의 품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 그러면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부모에서 떠날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선은 아픕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새끼를 위해서 그 새끼의 성숙하고 또 성숙함을 지나 지혜 있는 새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을 처음에 복음을 받았으면 이 옛사람은 항상 성숙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이 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표면적인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사람인데 동물을 통해서 내가 동물적인 요소, 응? 옛사람의 요소, 동물은 이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일반 피조물들은 이 세상은 이 세상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동물 식물만이 아니라 마귀도 귀신도 이 세상에서 이것들은 이 세상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또 천사. 천사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우리 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와타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선악에 쓰이는 심부름꾼이고 이것은 악하게 쓰이는 사단 마귀.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는 현재 세상에서는 이 피조물에 속하여 있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응? 새로운 피조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응?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응? 해주셨으면 을 여기에서 응? 이 옛사람을 옛사람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새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아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것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왕에게 주신다. 왕.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또 우리가 고난이 시험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두 지파에서 이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형제들이 복음의 형제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받는 일들 너희가 합니다. 결국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12절 말씀에서는 성숙한 사람,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니 더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신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더 귀하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는 것이. 13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을 이용해서 옛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임시적인 것이 것으로 목적이 되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첫 세상을 동시에 살아 항상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결국에는 12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